안녕하세요. 리프레시된 보스와 함께 인사드리는 수호입니다. 네, 오늘 무엇보다도 보스 옷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너무 예뻤고 입는 옷마다 마치 저를 위해 만들어진 옷처럼 딱 맞았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덕분에 촬영 내내 너무 즐거웠습니다. 요즘 보스는 많이 트렌디한 느낌이에요. 보스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프리미엄 스타일에 다양한 라인의 아이템이 더해지면서 좀 더 캐주얼하면서도 트렌디한 스타일링이 좀 가능해진 것 같습니다. 이번 보스쇼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예전 오피스룩 스타일을 재해석해서 정형화된 비즈니스맨의 스타일을 새롭게 보여주는데요. 평소 클래식한 아이템에 포인트를 더하거나 캐주얼하면서도 오래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을 선호하는 저로서는 더욱 눈길이 있던 것 같습니다. 특히 가을 겨울 컬렉션의 메인 룩들과 또 쇼를 위해 제작된 스타일링 외에도 쇼 직후 온라인에서 바로 구매가 가능한 See Now, Buy Now, SMBN 라인까지 볼 수 있었는데 한 번의 쇼에서 다양한 라인을 볼 수 있었던 것도 참 인상 깊습니다. 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딱 하나만 뽑는 게 정말 어려운데 그래도 굳이 하나를 픽하자면 코리아 익스클루시브 컬렉션 중에 서울 보스의 약자 SB가 포인트로 들어가 있는 바시티 자켓 착장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.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곳곳에 앞펜과 뒷면에 보스 로고가 참 귀여운 것 같고 유니크한 느낌을 주고 SB 하면 수호 보스 같기도 하고 참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리더로서 이끌고 있는 팀 엑소가 올해 벌써 11주년을 맞이했습니다. 보스라는 브랜드를 떠올리면 오랜 시간이 지나도 브랜드 고유한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지키면서 그 안에서도 새로움을 계속해서 찾아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이런 점이 저와 또 비슷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보스와 함께 하니까 또 진정한 보스가 된 기분이에요. 보스와 수호의 강렬한 만남 끝까지 지켜봐주세요.